사회 브리핑 끝으로 20살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은 김혜빈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고 좋아하던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미대에 진학한 새내기입니다.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용돈과 학비를 벌어서 보탰고요. 누군가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젊은이였습니다.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외동딸이 부모에게는 한없는 자랑이었습니다. 혜빈 씨는 분당 흉기 난동범 최현종이 몰던 차에 치여서 한 달 가까이 죽음과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. 사고가 난 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. 언제고 환한 미소를 품고 집에 들어올 줄 알았던 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부모님은 간절히 바랍니다.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, 우리 김혜빈을 더 기억해달라고요. 좋은 어른을 꿈꿨는데 꿈을 꿀 기회조차 주지 못해서 참 많이 미안합니다. 부디 하늘에서만큼은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박정현 기자입니다. 편지를 받아 읽어야 할 친구는 결국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발 깨어나달라는 간절한 바람도 전해지지 못했습니다. 의사가 사실 사망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도 정말 세상에 기적이 한 번 있다면 우리 혜빈이기를 바라면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진짜 가족들끼리 많이 견디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. 부모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주목받고 기억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외동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으로 나오면 그만 아니냐며 개탄했습니다. 유족은 또 피해자 지원과 체계가 부족한 점도 꼬집었습니다. 검찰이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기까지 절차가 너무나 복잡했고 매달 100만 원씩 지원되는 생계비도 온 가족이 병간호에 매달린 상황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. 이상했어요. TV를 틀면은 지원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정작 담당자님께서 제대로 한 번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신 적이 없어서 원무과 직원분한테 일처리 어떻게 됐는지 듣고 있고.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원종을 재판에 넘기며 고립된 생활 끝에 망상이 심해지며 범행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최원종이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을 검색했고 상당한 학업 능력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.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